우리 모두 같이 움직여 예예예 yeah, yeah, yeah. 자 우리 모두 두 팔을 들고 예예예 yeah, yeah, yeah. 구령에 맞춰 마음껏 뛰어 튼튼 손뼉에 맞춰 힘껏 소리쳐 튼튼 우리 몸이 자라난다 예예예 yeah, yeah, yeah. 우리 몸이 자라난다 신체가 튼튼 무릎을 꿇거나 한쪽 무릎은 세운 채로 색색깔의 예쁜 제트롤러를 밀어서 포인트 존 안에 넣어 득점을 하는 경기. 파란색은 1점, 노란색은 2점, 빨간색은 3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천하무적 팀과 컬올링 경기를 할 멋진 친구들은 둘레 초등학교 팀! 천하무적! 제트롤러인가? 왔어 내가 왔어 My name SC 삼촌 기영이 삼촌 시골에 가면 농촌 산에 가면 산촌 바다에 가면 어촌 Hey my pen Okay hey, 그나저나 나 오다가 넘어졌어 Oh my 인데 아 나 아파 괜찮아요? 에이 몰라 내가 뭔가 걸어가는데 뭔가 쭉 미끄러져 왔고 나 거기 걸렸어 넘어져 그게 뭐예요? 어, I don't know 뭔가 동그랗고 색깔이 있고 아. 손잡이 달리고 제트롤러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맞아. 에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걸려서 넘어졌고 다쳤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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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땀나 긴장해서 또 땀나 아파서 또 땀 나고 어 생각만해도 또 땀 나 어 노 땀 노 스트레스 뽀송뽀송 마이 피부 바이바이 얘들아 코치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컬올링은 팔과 다리에 힘의 조절이 중요한 경기예요 자, 이번엔 컬올링을 잘하기 위한 다리의 힘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함께 해볼게요. 둘레 초등학교 팀과 천하무적 팀의 컬올링 경기 룰을 소개합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한데요. 두 팀이 순서대로 제트롤러를 밀어서 포인트 존의 중심에 가장 가깝게 제트롤러를 밀어넣는 팀이 우승! 이때 태양팀의 제트롤러가 포인트 존에 아무리 많아도 득점은 0! 승리한 팀의 제트롤러 중 포인트 존에 들어와 있는 것은 모두 득점으로 가산! 파란색은 1점, 노란색은 2점, 빨간색은 3점을 얻을 수 있다. 포인트 존에 들어오지 못한 제트롤러는 무조건 0점. 최종적으로 점수를 많이 딴 팀이 승리. 그럼 반칙은? 헤이! 스타트 라인에서 발이 넘어가면? 노노노노노노노 안돼! 그럼 손이 넘어가면? 노노노노노노 안돼! 제트롤러를 일어나서 투구하면? 노노노노노노 안돼! 자, 둘레 초등학교 팀, 천하무적 팀, 양팀 인사!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자, 천하무적 팀, 자, 준비. 자, 이번엔 둘레 초등학교의 첫 번째 공격 선수가 준비할게요. 천하무적 팀 두 번째 공격 선수 준비. 자, 이번엔
둘의 초등학교 팀의 두 번째 공격 선수 준비.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엔 천하무적 팀 세 번째 공격 선수 준비. 자, 그럼 양팀 주장이 앞으로 나와서 본인들의 제트롤러가 어떤지 점수를 확인해 볼게요. 자, 양팀 주장. 자, 이제 천하무적 팀의 제트롤러는 검은색과 녹색이고, 두레초등학교 팀의 제트롤러는 노란색과 주황색인데요. 지금 천하무적 팀의 검은색 제트롤러가 걸쳐있는 선 중에 2점 라인에 높은 점수에 걸쳐있기 때문에 2-0으로 천하무적 팀이 1세트는 앞서고 있어요. 이번 2세트에는 천하무적 팀의 이 검은색 제트롤러가 가장 높은 점수인 2점까지 같이 걸쳐있기 때문에 2-0으로 2세트의 점수를 획득해서 총 1, 2세트 합 4-0으로 천하무적 팀의 승리! 이뻐서 울 것 같지 않아요? 신체가 튼튼! 우리 몸이 자라난다, 예, 예, 예. 우리 몸이 자라난다, 신체가 튼튼!